하지만 이제 최성훈 선수도 한 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4세트가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4세트인데요. 정경섭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또다시 힘 있게 스트로크를 해서 5 쿠션을 갈 것이냐. 네. 일단 팔을 풀어보는 걸로 봐선 좀 힘있게 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같은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아, 확실히 뭐 득점 한 차례 했지만 위험한 방법이에요. 네. 이번에는 성공이 되지 못했고요. 확실히 그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두께 이제 정확도 이런 게 조금 흐려지죠. 그렇습니다. 승부사 최성훈 선수에게 지금 약간 좀 빈틈을 보이고 있는 정경섭 선수입니다. 최성원 선수 뒤돌리기. 노란 공이 어우, 네. 노란 공이 오늘 내내 최성원 선수를 방해를 하는데요. 선수 모두 공타로 첫 이닝을 시작했고요. 정경섭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뒤돌리기. 네, 바로 들어갑니다. 빨간 공이 너무 코너 깊숙이로 갔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뭐 보이는 길은 앞돌리기 포쿠션인데 이걸 또 정경섭 선수는 걸어서 2점짜리를 노리네요. 상단 회전력으로. 네. 이건. 네. 아, 이게 또 들어갔으면 예술인데요. 이게 들어갔으면 예술인데 이거 엄청난 행운의 코스예요, 지금. 네. 걸어서 장, 공 맞고 단으로 가야 되는데 장장장으로 갔어요. 여기서 일단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와서 2, 3. 포쿠션인데 그래서 갈줄 알았더니 아래쪽으로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네. 아주 뭐 희한한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희한한 해법을 보여줬던 정경섭 선수고요. 그렇게 의도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실력인 거죠. 네. 최성원 선수. 자,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섭 선수의 샷에 좀 놀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깜짝 놀라죠. 포쿠션으로 갔는데 확실히 아직까진 최성원 선수가 이런 면을 보면은 지금 이제 PBA 투어 공인구와 지금 팀리그 공인구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 질감을 지금 완벽하게 감각화되지를 않은 거죠. 돌리기 점수 가져가는 정경섭 선수. 분리각이 내 생각보다 커진다 이런 게 네.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길게 뽑아내는 그런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뒤돌리기. 아, 이거 남나요? 이럴 때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건 길게만 뽑아내면 뭐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길게 뽑아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남는 수가 있어요. 네. 3세트부터 조금씩 정경섭 선수의 실수가 자꾸 눈에 띕니다. 빨간 공 왼쪽 면을 맞춰서 최성원 선수, 노란 공 아니 뒤로
네, 들어갑니다. 비껴쳐서 그 정확한 그팁 공략이 정확하네요, 역시 최성훈 선수. 빨간 공 방해 없이 잘 비켜놨고 득점 성공했습니다. 공이 근데 쉽지 않죠. 얇은 면 치고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어우, 이번에 빨간 공 충돌에 걸리지 않았네요. 빠질 틈 없이 노란 공 득점시켰고요. 2대2 동점. 어떤 점이 좀 고민이 될까요? 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원쿠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어려웠군요. 네. 지금 이 충돌은 조금 타이밍이 좋지 않네요. 네. 노란 공과 내공이 다시 이제 재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름 충돌 제거하는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설계가 항상 뭐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포쿠션 놀이죠. 휘어지는 성질을 네,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네. 내공이 흰공을 향해서 아주 적절하게 휘어졌습니다. 아, 공이 또 그리고 정경섭 선수가 좋아하는 공이 있었네요. 그것도 2점짜리로. 원에서 투갈때 저렇게 곡선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투 쿠션 위치 설정을 할때저 휘어지는 그 양을 감안한 위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얇게 맞네요. 확실히 초반 같지 않은 정경섭 선수입니다. 네, 지금 공교롭게도 3세트부터 정경수 선수가 좋아하는 공만 만나면 좀 놓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1, 2세트에 뭐 이런 거뭐 실수 없이 처리할 것 같은 거 기세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죠. 전 직전 투어 우승자 최성원 선수를 상대로 뭐 3대 0으로 이길 뻔한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네 번째 세트 됐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럼 강적을 이기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내가 잘 그렇습니다. 돼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한수 위의 선수들이죠. 당점 정말 잘 찾아줍니다. 네, 아주 적절한 힘과 정확한 당점으로 득점 성공했고요. 정경섭 선수, 물을 마시면서 숨을 골라봅니다. 최성원 선수에 이어서 공격. 지금도 또공 어렵게 섰고 어떻게 그려낼까요? 아, 되돌리기. 와, 이 각도에서 나오네요. 네, 멋진 장면 나옵니다. 저는 이 각도에서 출발하면은 지금 3쿠션은 못할 거라고 봤는데 네. 최성훈 선수 완벽하게 태웁니다. 아, 이건 네. 정경섭 선수가 한방 맞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딱 노란 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쿠션 한번더 맞고 네, 득점됐고요. 쓰리뱅크 놀입니다. 제대로 빨간 공? 태웠어요. 네. 네. 오호호. 아, 이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뱅크샷까지 성공합니다. 6대 3. 오히려 이제 몰입도는 최성훈 선수가 더 올라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되돌리기와 쓰리뱅크의 연결이 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지금.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장면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당점 찾기. 예. 그런 배치죠.
잘 찾아내네. 네,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지적인 플레이라는 거예요. 네. 이저 당점 찾는 게 그냥 단순히 연습에서 나오는 감으로 찾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본 이후에 이제 그 당점을 탁, 바늘 같은 거한 점을 콕 찾아내는 건데, 오늘 최성훈 선수의 뒤돌리기 비껴치기에서 당점의 정확도는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흐름을 탈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요. 빨간 공 좋은 위치로 서서히 이동 중이죠. 네. 점 성공했고, 빨간 공 장쿠션 쪽으로 좀 가긴 했는데요. 확실히 포지션 플레이에 충실한 그런 스트로크를 했지만, 뭐 전체적인 이목 조금 맞는 그 두께 이런 것들이 지금 썩 양호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충분히 있는 길이에요. 문제는 충돌을 제거해라. 안전하게 제거하고. 빨간 공을 향해서 갑니다. 네. 네. 점수 만들어냅니다. 7점 올립니다. 점수는 9대 3. 자, 이 1, 2세트에 나오지 않던 장타를 4세트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성원 선수인데요. 최성훈 선수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을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 하긴 한데, 득점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회전의 양이죠. 아, 잘 뺐습니다, 회전. 네, 네. 좋습니다. 점수 10대 3. 날카로우면서 정확한 스트로크가 지금 네 번째 세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완벽한 컨트롤 보여줍니다. 정경섭 선수 손톱을 조금씩 물어뜯기 네. 시작했습니다. 10대 3, 7점 차까지 벌어져 있고, 뱅크샷으로 최성원 선수. 4세트의 결정타가 될수 있죠. 성공한다면 네. 투 뱅크입니다. 더 달아날 준비를 하는데요. 완벽한 공략.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 뱅크샷. 기가 막히네요. 분위기에 종지부를 찍는 뱅크샷 마저 완성을 시켜버리고요. 이번 이닝에만 뱅크샷 두 번. 10점을 몰아치고 있는 최성원 선수. 네, 덜 끌렸죠. 네. 워낙에 예민한 그런 상황이었죠. 10점 올리고 12대 3에서 최성훈 선수는 물러납니다.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하이런 10점씩 네. 기록합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굉장히 플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타율을 이제 기록을 할때 이제 5점 이상을 어느 정도 쳤느냐, 네. 그게 이제 장타율 이제 지표인데, 10점을 치게 되면 장타를 두번친 걸로 기록이 되죠. 네. 정경섭 선수 공략 잘 들어갔고요. 다음 공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맥시멈 당점으로 왼쪽 끝을 얇게 치고 나가서 플러스 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단장장이죠. 완벽한 날카로움이 필요했던 그런 배치였죠. 네. 플러스 시스템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어려웠고요. 최성원 선수. 네, 길게 5로 갔죠, 처음부터. 네. 득점 성공. 이제 승점까지 두점 남겨뒀습니다.
길은 정해졌죠. 지금도 빨간 공 왼쪽을 쳐서 장장 단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도 결국은 당점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두께는 그냥 절반 정도의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나 잘 찾았네요. 네. 오늘 길 보는 눈이 최성원 선수 3사 세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지금 뭐 두께 강약이 아니라 최성원 선수가 정확하게 지금 배치에 맞는 그 당점을 기가 막히게 지금 네. 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포인트. 눈이 살짝 슬퍼 보이는데 기분 탓일까요? 네. 조금 정경섭 선수가 1, 2세트 워낙 훨훨 날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세트에 조금 흥분 지수가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명의 5세트를 치러야 됩니다. 경기가 더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서로 각성을 두 세트씩 만들어내고 풀세트까지 가게 된 두 선수인데요. 최성훈 선수의 완벽히 몰입된 그런 4세트였죠. 네. 자, 3포인트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4세트는 최성훈 선수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